젓가락보다 약간 굵은데, 그리고 여기도 있네요. 여섯 개. 여기도 하나 있고, 일곱 개. 이거 완벽하게 채취하면은 진짜 작품 도라지가 될것 같은데, 바위 위에 싹대 굵은 게두 개가 보이는 것 같은데, 도라지 싹대가 맞습니다. 아, 옆에도 싹대 두 개짜리가 하나 더 있습니다. 중급은 되는 것 같은데, 일단 정확한 거는 뿌리를 봐야 알 수 있으니까 채취해 보겠습니다. 여기 있는 도라지도 잔뿌리가 굉장히 길게 뻗었습니다. 바위 틈으로 깊게 들어가지만 않았으면 채취할 수 있을 것 같은데, 뿌리 하나는 끄집어냈습니다. 이제 몸통에서 뿌리가 또 어떻게 뻗어 나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. 도라지 가운데 뿌리하고 오른쪽에 있는 뿌리가 통벽 속으로 깊게 들어가 있어서 채취를 다 못할 것 같습니다. 그냥 보이는 데까지만 도라지를 중간에 끊어서 가져가야 될 것 같습니다. 전부 채취하면 작품 도라지가 될 텐데 아쉽습니다. 이것도 뇌도 보니까 꽤 오랫동안 바위 속에서 자란 도라지입니다. 대물급 도라지인데 되게 좀 아쉽네요. 이제 옆에 도라지도 한번 채취해 보겠습니다. 두 개짜리 대물싹대 발견했습니다. 젓가락보다 약간 굵은데 한번 채취해 보겠습니다. 이거는 슈퍼급 도라지입니다. 제가 올해 본 도라지 중에서 가장 오래된 도라지 같습니다. 몸통이 지금 굵은 게 하나, 그리고 여기 두 개가 더 있습니다. 밑에는 도라지 뿌리가 요 밑으로 내려오면서 요 가운데 바위 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. 바위 틈 어디까지 뿌리가 들어갔는지 흙을 좀 더 파봐야 아는데,
바위가 깨지는 그런 바위가 아니라서 끝까지 다 채취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. 굵은 뿌리가 여기 하나 더 있습니다. 땅에 파묻혀 있는 뿌리를 아직 확실히 모르겠는데 여기 옆에 하나가 더 있네요. 지금 보이는 굵은 뿌리가 여기 두 개, 그 다음에 세 개, 네 개, 그리고 여기 다섯 개, 그리고 여기도 있네요. 여섯 개, 여기도 하나 있고 일곱 개. 이거 완벽하게 채취하면은 진짜 작품 도라지가 될 것 같은데, 여기 바위 속으로 뿌리가 들어가 있어서 난감하네요. 제가 운이 좋은 건지 꼭 1년에 두세 번은 이렇게 슈퍼급 도라지를 만납니다. 지금 여기까지 채취했는데 정말 괴물 도라지입니다. 요 뇌두 상태를 보면은 촘촘하게 시커멓게 뇌두가 지금 약초꾼들 보면은 대부분 뇌두 가지고 몇 년이다 몇 년이다 지레 짐작을 하지만 나이를 짐작할 수도 없습니다. 두꺼운 뇌두가 지금 양쪽으로 두 개가 있습니다. 정말 괴물 도라지네요. 이 도라지를 잔뿌리까지 다 살리면 좋은데, 아, 지금 조금 애간장이 조금 타네요. 꺼냈습니다. 아이고, 가는 뿌리는 조금씩 끊어졌는데, 거의 99% 살렸습니다. 이제 나머지 뿌리도 천천히 끄집어내 보겠습니다. 두 번째 뿌리. 아, 진짜 아까운데. 아, 이 이상은 더 안 될 것 같습니다. 아직 뿌리 하나가 안 나왔는데 너무 뿌리가 깊숙이 박혀 있어서 이것도 여기서 그냥 중간에 절단해서 가져가야 될 것 같습니다. 전부 채취했습니다. 이 아래쪽에 바위 속에 들어간 부분은 못 살렸습니다. 지금 이 상태로 약용으로 사용하거나 담금주를 만들어도 아주 작품이 될 것 같습니다. 제가 오래 본 도라지 중에서 가장 오래된 슈퍼급 장생 도라지입니다. 이런 뇌두의 도라지를 보기가 쉽지가 않은데 지금 여기도 뇌두 흔적이 있네요. 뇌두가 자라다가 퇴화되고 옆으로 자라고 다시 옆으로 자라는 식으로 성장을 한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오래된 도라지를 만나면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. 도라지 챙겨서 이동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저는 또 새로운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